서초구는 매년 양성평등 주간을 운영하며 양성평등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양성평등 주간. 올해는 매일이 행복한 양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맞이하는 대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제8회 서초 여성상 시상식.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앞장선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모두 6명의 주민들이 수상했습니다. 또 2명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젠더 공감 짧은 글 공모전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여성 단체, 우리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서초가 양성평등 모범도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시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구현 86분 모두가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원도 열심히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 구청 로비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역 풀뿌리 단체 17곳에서 직접 기획한 체험 행사로 키링 만들기와 캘리그래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돌아본 지난 한 주, 남과 여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